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 시장에 대한 키워드,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3%, 그리고 코스닥이 1.3%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03원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 원화 강세 기조는 좀더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 회의는 모두 다 마감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12월 달에 한번더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럼 환율은 지금보다는 좀더 원화 강세 기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코로나 확산,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반등은 시작될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인데,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 하이라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할 시에는 성장률이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유지되다가 이후 1단계나 1.5단계 등그 밑으로 떨어지는 감안하고 예상을 한 것이다.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한은의 성장률 전망도 수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더욱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성장률을 매겼는데, 만약에 2.5단계로 상향이 된다면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2.5단계로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신중한 시행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제한적인 영향일 뿐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진자가 지금 500명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요일 날 보고 다시 한번 더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현재는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이런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5단계로 상향이 된다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는 그런 반등이 지금부터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다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한 번씩 들썩들썩거렸던 기업들이고,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이기도 하죠. 오늘 시즌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5.6%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부 조정이 현재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붙이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저점에 대한 지지 노선, 화살표가 뜨는 모습이었고, 시그널 이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붙은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금의 반등은 왜 반등이 나왔을까? 결국에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앞서서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18만 원 선에 대한 지지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부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상단에 있는 자리도 여전히 저항이 좀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21만 원 전후 자리는 다시 한번 더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17만원 밴드와 21만원 밴드, 자, 이런 박수권에 대한 밴드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EDGC를 보더라도 지금 시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자, 고점에 대해서 이익실현 물량이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갇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보시면 지금의 이 자리, 현재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앞서서 나왔던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EDGC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일정 부분 올라온다면 상단에 있는 12,500원 선, 아, 오늘 12,500원을 터치를 했었네요. 요 자리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자리 될 수 있다. 그 위에 이제 반등을 좀 더 붙인다면, 자, 상단에 있는 14,000원대까지는 반등을 일부 붙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은 낙폭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시젠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 권역에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났던 움직임,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 투자는 결국에는 증권사에 대한 물량이니까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신권에서 지금 저가 권역에서 어제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저가를 형성해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하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랩지노믹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백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뉴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상당히 상승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 걸리는 자리가 양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매물권역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기술적 반등을 붙이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월요일 장에서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단기적으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있는 27,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에 대한 자리가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반등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대신에 우리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여기에서 결국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은 5파가 생기고 하락할 때는 ABC파동으로 B파동, 지금 현재 조정파동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교육주, 우리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주들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메가MD라든지 또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 요 세 가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YBM넷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지금 현재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거리두기가 좀 더 확대가 된다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반등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14,8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수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메가스터디나 디지털 대성 같은 기업들은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수능에 대한 가치점을 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단기간에 자, 상단에 있는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능에 대한 특수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주들도 이런 코로나 관련자 안에서도 좀 더 매기세가 쏠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대성도 중요하죠.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인데 오늘 양봉 마감을 하면서 시세를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여건이 한번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 닫혀져 있던 자리 8,800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가지고 이런 반등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들도 지금에 대한 반등은 제한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GH 신소재나 지금 MVH 코리아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모습이 좋죠.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중에 그래도 기쁜 소식은 내주 초에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백신이 지금 배송이 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접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완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그 효과를 쉽게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실망감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읽으시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YN텍, 삼성 출판사,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자, 삼성 출판사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로 목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보고요. 자, 일단 YN텍부터 보시면 YN텍이 사실 앞에서 15,000원까지 한번 가치주로서 성격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내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요. 이번 반등은 저는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 반등은. 자, 이번 반등은 의미를 좀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굳이 더 보내지 않고 한번 주가가 많은 때까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런 폐기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심지에 아무렇게나 부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 업종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입하기도 힘들고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입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은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영업이익률,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N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2,5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와이엔텍에 대한 시가총 2,500억이고, 그리고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폐기물세율이 4,400억인데, 실적은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것이 우리가 KGETS입니다. KGETS도 소개를 해드렸죠. KGETS가 1,650억이거든요.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폐기물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코엔텍은 한번 시세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GTS나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코엔텍은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와이엔텍이라든지 또는 KGTS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와이엔텍에 대한 주가 변화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서 수급을 보더라도 자 지금 오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매도를 눌러보시면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잡히거든요. 지금 대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규 매수, 순매수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매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는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8월 달에도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도 매도 물량 자체는 상당히 적게 있는, 매도율은 낮은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금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빠져나갔다기 보기보다는 갇혀져 있는,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9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9월 15일에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죠. 여기서도 매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던 기관의 물량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고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저가 매도가 이루어지는 수급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집에 대한 수급이라고 했죠. 그건 수급에 대한 분석 영상, 특집 영상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출판사인데요.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 좋아요. 우리가 삼성출판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이 그냥 핑크퐁, 아기상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것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마이 리틀 타이거라든지, 또는 이 삼성출판사가 어린이 교구, 완구 또는 교재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린이 교구라든지 또는 완구, 뭐 이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황을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신고가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는 종목이 옵트론텍인데요. 옵트론텍도 지금 현재 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요 가격대 밑에서는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자, 요번에 이 상승은 의미를 저는 둘 수 있다고 봐요.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강하게 이제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미지 센서라든지 또는 광학 렌즈 관련해가지고 지금 옵트론텍에 대한 악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2020년도 1월 달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구간이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비합의사하고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무공시를 통해가지고 JP모건에서 5% 지분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지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4분기 실적 개선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자, 10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뭐 손절을 한 종목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대부분이 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10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면서 11월달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11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급등 흐름을 타고 12월달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내일 곧장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기보다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면서 오늘 당장 급등할 수도 있지만 내일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거나 나는 종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상로 대표가 하는 종목을 보고 이런 종목군들로 나의 포트를 채워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12월 4일까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메가 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도 처음으로 드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쿠폰도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육은 평생 남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니까요. 교육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